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트랜스포머 더 무비라인 스튜디오 시리즈 86 다이노버 슬러그 그리고 데니엘 및 미키 제품의 영상 리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제가 바로 보여드렸던 이제 다이노봇 그림록 제품과의 그런 케미를 위해서 구매를 했어요. 일단 크기도 큰 제품이고요. 가격도 아무래도 정가로 조금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확실히 이 다이노봇들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 스튜디오 시리즈 86 다이노봇 슬러그 앤 데니얼 윗 미키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이 제품의 부속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한 자루 잘 들어가 있고요. 기스 같은 것도 안 나고 QC 관리 잘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니엘 및 위키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휠리보다 더해요. 뭐 목가동 뭐 없는 거 그렇다 쳐요. 뭐 이런 발가동, 무릎관절 없는 거, 팔꿈치 관절 없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렇다고 쳐요. 근데 여기 헤드 부분을 그냥 이렇게 칠해놨어요. 투명한 것도 아니고 안에 얼굴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십덕갤럭시님께서 라이브 방송하는 걸 봐서 그분이 이제 여기 도라이버를 풀어가지고 안에 내부까지 봤거든요. 얼굴 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원가 절감을 위해서 얼굴을 그냥 이렇게 다 칠해주지 않았나 싶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어쨌든 이 데니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에 휠리처럼 조인트 장착이 가능하고요. 여기 팔뚝 위에 있는 이 구멍 쪽에도 껴줄 수 있습니다. 저 얼굴에서 조금 충격이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에요, 진짜.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얼굴 멋있게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본 마크,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런 몰드들. 지원 계열 자체가 조금 심심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마피 계열은 조금 심심하거든요, 확실히. 근데 이런 오히려 스튜디오 시리즈 86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몰드나 포인트 도색들이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사출 느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웰드 라인도 존재하고요.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스터피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옆에도 화면으로 보셔도 이거는 별로 심심하다는 느낌 안 드실 거예요. 진짜 얘네들이 신경을 써줬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몰드 들어가 있고 뒷모습도 죽인다. 근데 이런 웰드 라인은 조금 뭐 어쩔 수 없죠. 플라스틱 사출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진짜 뭐 흠잡을 데 없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시리즈 86 슬러그랑 데니얼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데니얼은 말씀드렸다시피 얼굴 따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 이렇게 돌려줄 수 있어요. 안에 볼관절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로운, 그리고 여기 고관절도 볼관절이라서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는데 무릎관절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제발 얼굴 이렇게 칠해줄 거면 무릎관절만이라도 좀 넣어주지. 그냥 구멍 뚫고 핀 하나만 박아줘도 되는 건데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슬러그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얼굴을 뒤로 살짝 껴져 있던 걸 뒤로 제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놀라지 마세요. 이게 원래 잘 빠져요, 뿌리. 설계를 일부러 그렇게 해줬는 건지 가동은 안 되는 뿌리인데 이렇게 잘 빠지게 설계를 해줬기 때문에 혹시나 뭐 파손이라고 염려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놀라지 마세요. 뿔은 원래 잘 빠집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이렇게 살짝 뒤로 돌려주고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려줄 수 있고 뭐 위로 아래로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뭐 다 골관절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쳇 관절, 와 죽인다. 라쳇이 들어갔어요. 아주 그냥 그 정품 본가만의 그 라쳇 관절 같은 그런 느낌. 부드러우면서 잘 고정되는. 그 다음에 어깨는 이렇게 그림록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는 어깨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접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팔꿈치 관절이 조금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대신에 안쪽에 나사 죽인다. 나사 조이면 조금 더 빡빡해져요. 그래요, 핀 말고 나사를 박아줘요. 그래야 나중에 좀 조이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그리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짜 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은 라쳇 관절 정말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룩도 원래 이랬어요? 제 거 그림룩은 중고라서 되게 많이 부드러운 고관절인데 이거랑 좀 비슷한 설계인 것 같은데 원래 이랬었나 그림룩도? 어쨌든 고관절 옆으로 이렇게 또 벌려줄 수 있고 허벅지 있는 데서 360도 그리고 무릎은 한번 이게 정상 각도고요. 이런 식으로 이중관절 이용해서 거의 다 접어줄 수 있습니다. 뭐 변신 때 필요한 관절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중관절이 들어가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땅치기 같은 것도 되게 쌓이네.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꺾어줄 수 있는 관절만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거나 발바닥 앞뒤 가동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298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06 2까지 약 23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워퍼 사이버트론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 웨더링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튜디오 시리즈 86 핫로드와의 크기 비교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튜디오 시리즈 86 그림록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야, 제가 이 케미를 위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튜디오 시리즈 86 슬러그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슬래그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영어 알파벳은 제가 알기로는 슬러그거든요. 이게 발음이 어떤 게 더 정확한 건지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영상을 만든 걸 다시 수정하는 거는 조금 힘들고 제가 설명란에다가 조금 추가를 해놓을게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제일 처음에 이 달걀귀신 같은 대니얼 조금 많이 선 넘은 것 같은 이 대니얼은 빼주고요. 그 다음에 총은 이렇게 살짝 빼줘서 대니얼과 다른 대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넣고 안쪽으로 딸칵 하고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돌리고 안으로 딸칵 하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바닥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뒷다리 부품 살짝 올려서 바깥쪽으로 넘겨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그 다음에 이 부품은 다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꼬리 부품 이쪽을 살짝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살짝 먼저 접어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무릎 이렇게 살짝 접고 허리는 반바퀴 이렇게 돌려줄 거고 고관절을 그 다음에 최대한 올린 다음에 무릎의 빨간 부품 위쪽 부품까지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내려줍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올리고 빨간 부품까지 이렇게 탁 하고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은 원상태로 이렇게 하면 여기 안쪽에 조인트 낄 수 있는 데 있어요. 그렇게 조인트 안쪽으로 딸칵 하고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 뒤에 있던 부품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주면서 앞쪽에 있는 조인트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꼬리 있는 쪽 이 부품은 살짝 힌지 조절해서 가지고 내려와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 살짝 안으로 모으면서 여기 양쪽에 있는 조인트 방향 맞춰서 꾹 껴주고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조인트 안에다가 이렇게 꾹꾹 여기는 잘 안 껴지네요. 껴준 다음에 여기 밑에 발바닥 쪽에 딸칵 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가슴 부품 이렇게 빼주고 얼굴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이랑 같이 올려주면 오 입이 돼요. 야 진짜 설계 잘해줬다. 진짜 식덕님 라이브 보면서도 이거는 조금 잘했다 하는 게 저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입이 근엄하게 슬러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어깨에 있던 부품 이렇게 내려주고요. 여기 이중인지 이용하면서 여기 빈 공간 안으로 넣을 거예요. 그 전에 얼굴을 이렇게 살짝 올려줘서 걸리는 곳 없이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 줍니다. 딸칵 소리 나게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가져와 주면서 안쪽에 있는 요 조인트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꾹 하고 껴주고 가슴 부품을 딱 고정시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갈기 부품은 안쪽으로 이렇게 딸칵 여기도 이렇게 딸칵 이렇게 해주고 여기 옆구리 있던 부품은 안쪽에 있는 조인트 밖에 딸칵 반대쪽도 딱 하고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다리를 이렇게 안쪽에 있는 다리 가지고 와서 펴줄 거예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 총 같은 경우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꾹 껴줘서 꼬리를 완성시켜 줄 수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기 좀 비어 보이네.
아,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부품이 몸체의 어떤 부분이 되는 거. 파츠포밍인 건 좀 아쉽지만, 만약에 무비 그림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철퇴나 창 같은 게 자기 몸의 일부가 되는 그런 변신을 제가 조금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 부품 하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 86 슬러그 제품의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 이 제품 진짜 확실히 스튜디오 시리즈 86답게 변신 정말 쉽고 그럴싸한 이런 조형을 만들어냈어요. 몰드가 정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심심하지 않은 조형. 오, 죽인다. 가지고 있고요. 이건 좀 아쉬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워퍼 사이버트론은 지금은 다 정리했지만 그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맛에 구매를 했었는데 스튜디오 시리즈 86 라인은 그래도 더무비 좋아하는 분들 이제 마피급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마피급을 안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필구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슬러그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로봇의 어깨 부분이니까 자유자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늘을 나는 듯한 귀여운 슬러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이두 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고요. 여기 뒷다리도 이렇게 뭐 360도 돌려주고 여기 허벅지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뭐 발목 쪽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건 이렇게 얼굴 파츠 가려주는 파츠가 따로 있고 이렇게 밑에 입 파츠만 따로 이렇게 가동이 돼요. 아, 죽인다. 신경 써줬다. 원래 얼굴 보이게 만드는 게 해즈브로인 줄 알았는데 아, 입을 벌리는 슬러그도 가능하고 오토본 마크 이 앞쪽에 머리 부분도 되게 깔끔한 도색으로 들어갔네요. 얘네 왜 이러지 진짜 자꾸. 아, 마스터피스급만 좋아했는데 이 스튜디오 시리즈 86 그냥 자, 가지고 놀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장난감이 플레이 밸류도 좀 높아야 되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 넘은 대니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록이랑 비슷하게 여기 옆에 조인트 맞게 이렇게 껴서 슬러그를 타고 있는 듯한 달걀 귀신 같은 대니얼이 들어가 있네요. 대니얼이래요. 뭐 대니얼이라고 하니까 대니얼이라고 믿어야지 뭐. 어쨌든 진짜 이번에도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었고요. 더무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컵이랑 굴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죠. 그래도 그 더무비 라인을 장식하기 위한 그런 멤버들이기 때문에 모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무비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시작과도 같은 그런 상징성 있는 그런 라인업이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취향에만 맞는다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무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죽어도 지원 안 좋아해요. 저도 그랬었고 어쨌든 여기까지가 스튜디오 시리즈 86 트랜스포머 더 무비 라인 다이노버 슬러그 앤 대니엘 윗 미키 제품의 영상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